아까 그 키들이 다 까먹었어. 어떻게 하는 거더라. 무서워 죽겠네. 블로터 게임 발전소 게임하는 댕댕이 백구입니다. 안녕. 네, 여러분. 지금 이 BGM 들리시나요? 제가 오늘은 공포 게임 가져왔거든요. 제가 진짜 공포를 진짜 못 보는데 오늘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이름은 더코마고요. 더코마 리컷이라는 오리지널 버전 가져와봤습니다. 더코마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원, 투가 있는데 투는 스킨도 되게 여러 가지, 여섯 가지나 되고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조금 쉬운 걸로. 이 게임 디베스프레소 게임즈라는 한국 게임이에요. 저희 게임 발전소가 한국 인디 게임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인 거 아시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영호. 내 이름은 영호, 17살. 세화고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이다. 오늘은 시험 마지막 날. 좋겠다. 원래 시험 마지막 날이 뭔가 걱정도 되는데 뭔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등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잖아요? 이번에 나오는 성적으로 이번 방학 어떻게 보낼지 결정되겠지? 어떻게든 좋은 성적 받아야 했지만, 그래서 어제 새벽까지 공부하려 했지만 도중에 잠들어 버렸대요. 그럼 이게 국룰이죠. 오! 뭐야? 소리 뭐야? 뭐야? 하지 마. 아, 뭐야? 자면서 악몽을 꿨대요. 아, 평소보다 좀 더 꺼림직한 그런,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뭔가 굉장히 끔찍했던 것이 틀림없답니다. 아, 이 꿈이 뭔가 이 더코마와 관련이 있나요? 지금 제목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악몽보다 시험 성적 덜 나오는 게 그렇게 끔찍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무섭다, 뭔가. 근데 진짜 문제는 완전히 지각이야! 왜 알람이 울리지 않은 거지? 가자 가자! 학교 가자! 가자 가자! 뛰어가야겠대요. 어떻게 하는 거지? 왔다 갔다 AD 쉬프트. 뛰는 거는 쉬프트를 하면 된대요. 오케이, 알았어. 아, 그 처음에 왼쪽 위에 떠 있었던 게 체력인가 봐요. 체력이 방전되면 뛸 수 없나 봐요. 그리고 힌트 같은 걸 주나? V를 누르면? 일단 뛰어가볼까요? 뛰어. 말을 하려면 E를 누르면 됩니다. E. 예솔이라는, 오, 일진인데? 손에 막 붕괴를 감고 있어요? 아유, 또, 남자가 돼줘야죠. 완전 예쁘네. 말 시켰는데 대답 없어. 뭐야? 그치, 갑자기 다가가서 이렇게, 빤히 이렇게, 예쁘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아. 뭐지? 맞아, 나 뛰어가던 중이었어. 네가 지금 이렇게 말 시키고 있을 그게 아니라고. 차가운 여자가 이상형이 됐어요. 차가운 여자 내 이상형.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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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는다. 가자 가자 가자. 친구를 만났어요. 세호. 가장 친한 녀석인데 성격 좋고 공부 잘하는, 애니메이션 좋아해서. 이분들 지금 나와 같은 지금 삘이 나요. 약간 덕후의 삘이 나가고 있어 지금. 영호쿤 그거 들었어? 삐번 없던 녀석이 어젯밤에 학교에서 자살하려고 했대. 그래서 얘가 꿈을 막 이렇게 꾼 건가? 그럼 시험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명길이가 괴롭혀서 그런 거 아니네. 완전 일진 같은 애 있나 봐. 양아치. 수희 아저씨가 뭐라고 하시는데? 아이고 아이고. 시험 그대로 합니다. 이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떠서 E를 눌렀는데 이게 뭐지? 떴어요. 아, 목걸이가 떨어져 있어요. 선생님 건데, 나 저 시도하려고 했던 학생 건 줄 알았는데 선생님 건가 봐요. 명길이다. 걸렸다. 근데 얘 진짜 양아치긴 한가 봐요. 얘가 뭔가 진짜 뭔가 연관이 돼 있나 봐. 얘기했다가 죽는데 너 왜 그렇게 못되게 사니? 교실로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시험을 봐야 되니까. 오! 선생님 왜 이렇게 색칠해요? 영호야! 어머! 선생님 치마가 너무 짧아요! 안녕하세요. 왜 연예인급 외모와 몸매래요. 근데 진짜 몸매가 되게 좋다. 덕력을 바치고 있대요. 요즘 따라 내 성적에 관해 걱정하시는 것 같대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니? 아니요! 괜찮아요.
단지 오늘 아침 일어난 사건 때문에 좀 심란하네요. 그렇구나. 휴, 아무튼 끔찍한 일이야. 성적을 비관한 나머지 자살하려 했다 하더라. 성적이 다가 아닌데. 오늘 시험 끝나고 선생님과 잠시 상담하는 게 어때? 어머, 좋아한다, 좋아한다. 나의 자리는 빈자리 여기겠죠? 또 맨 뒤야? 아, 시장 시험이, 아, 이 종소리 뭐야? 어, 너무 오랜만이야.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는 것과 비슷한 게 없대요. 어떡해, 얘 진짜 시험 망했네? 아하, 이렇게. 어, 뭔가 시작될 것 같아요. 어, 무서워졌어. 지금 아무도 없고. 어떡해, 굉장히 오랜 시간 잠에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몇 시야 지금? 시계는 고장난 것 같은데. 상담도 못하고, 맞아, 영혼을 불태운다고 했는데 이 펜던트만 가지고. 손전등이 있어요. 공책에 영호라고 써있고. 너무 어두우니까 일단 한번 켤게요. 어머, 어, 깜짝이야, 무서워. 뭐야, 놀래라. 칠판에 애들 이름이 엄청 적혀있대요. 어, 세이브 버튼이 나왔어요. 일단 세이브. 일단 문이 나왔으니까 나가봐요. 아, 무서워. 어? 선생님인데? 무슨 눈이 왜 이래? 무서워, 무서워. 뭔가 찌르는 거 아니야? 아, 역시 내일 뵙는 게 좋을 것 같. 화났어. 뭐야? 아, 시작한 거야, 뭐야? 화장실 어딘데?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무서워. 여긴가? 어, 들어왔다. 학교의 밤. 이상한 밤이었다. 나는 딱 하루 남겨두고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밀린 숙제를 하고 있었다. 너무 졸린 나머지 그냥 골아떠지고 말았는데 이상한 일이 이루어졌다. 뭐야? 노트를 봐야겠어. 학교의 다른 놈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미나 걘 너무 사랑스럽다. 이게 여기 이 노트를 모으는 걸까요? 아, 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을 수 있는 건가 봐요. 아, 너무 무섭다 근데 이거. 아, 나 이거 못하겠어. 그래, 악몽일 거야. 아니 무슨, 아, 잘 만들었네 게임을. 어, 무서워. 아무도 없지? 아, 왜? 3층 카페테리아가 본관에 연결. 아, 3층까지 언제 가? 와, 너무 멀어. 일단은 올라가요. 미친 거 아니야! 아, 빨리 가! 빨리 뛰어! 뛰어! 어디야? 와! 어디야? 어, 왔다. 와! 지금 하트가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저 하트를 어떻게 채우는 거지? 페이지도 한 장 얻었고 노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는 이상한 소녀를 만났다. 걔는 우리 반 여학생 모두 합쳐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매력적이었다. 걔는 날 무시하지 않았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가까이 다가섰다. 나는 첫눈에 뿅 가버렸다. 얘가 미난가 봐요. 노트를 이제 보면서 뭔가 단서를 찾아 나가는 것 같은데 일단 세이브. 어, 여기도 페이지가 있어요. 뭘까? 대체 걔는 왜 자살하려고 했을까? 그 여학생은 내 손을 붙잡고 외쳤다. 아직 살아있었구나. 정말이지. 여자애가 나보고 감격스러워하는 건 난생 처음이었다. 윙? 밤이라고? 하지만 곁에 그 여자애가 있으니 겁을 먹어서는 안 됐다. 이상한데? 어? 아, 저 여자애 또 있다. 에스프레소 커피를 찾았대요.
지금 저 예솔이가 있는데. 예솔, 예솔아, 나밖에 없는 거 아니었구나. 얘도 막 변신하고 이러는 거 아니죠?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는데. 송 선생님, 아니 그 사람 봤어? 얘 뭔가 알고 있어. 킬러한테, 아까 그 선생님이 킬러인가 봐요. 어허, 그 원인이 아마 제 생각에 그 펜던트인 것 같은데. 현실의 무언가가 널 여기에 끌어들였고 역설적으로 나가게도 하겠지. 열쇠는 들어오는데도 나가는데도 쓸 수 있으니까. 선생님의 펜던트, 선생님, 그리고 현실 세계와 이곳의 연결고리가 그 장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무실? 아, 본관으로 가야 교무실이든 출구든 찾아볼 텐데 잠겨있대요. 1-A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가 있대요. 등번호 놓고 갔고 그 반 어딘가에 본관 열쇠가 있고. 아, 1-A반까지 또 가야 돼. 일단 나가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 어떻게 뭘 이용을 당해. 뭘 한다고. 얼른 들어가. 빨리 들어가. 여기도 뭐 있다. 뭐가 많네. 파밍을 아주 열심히 하네요, 얘가. 본관 열쇠 찾았다. 숨 쉴 것 같아 이제. 일단은 또 저기까지 가야 돼. 또 가야 돼. 또 나가서 올라가서 3층 카페테리아니까 3층에서 전력 질주를 하는 거야. 그럼 가능할 것 같아요. 나가서 왼쪽으로 올라가서 나가서. 와, 깜짝이야. 세우야, 그래 빨리 얼른 나가자 같이. 왜 그러니? 뭘 왜 그러니까 오든. 아, 얘도 킬러인가 보다. 얘도 킬러다. 본관 수의실을 돌려보던가. 아이고. 쟤 왜 저래? 쟤 막 따, 뭐야? 쟤 어떻게, 왜 쟤 어떻게? 아, 쟤 안 따라갈래. 무서워요. 3층 왔어요. 뛰어. 소리. 얼른 뛰어. 또 만났어 얘를요. 그래, 아까 걔 따라갔으면 안 되나. 세호라고 우리 반 2반 친구야. 네 친구가 너처럼 이곳을 돌아다닌다는 거지? 흥미롭군. 일단 본관으로 가봐야겠어. 교무실로 가래. 그래, 좀 같이 가주면 안 돼? 아, 제발. 아, 진짜 나빠. 여기 뭐 있다. 여자애는 내게 손을 뻗었는데 갑자기 어떤 무언가가 내 등자락을 붙잡더니 잠에서 깨게 만들었다. 이게 다 완성이 되면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나가야 돼요. 수의실부터 가봐야 되는 거죠? 시큐리티다. 키를 찾았어요. 무서우니까 뛰어. 잠깐만. 아니 이거 어떻게 숨지? 어떻게 숨지? 다시 들어갈까? 숨어. 네, 여러분, 제가 맛보기로 체험을 해봤는데요. 일단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이어폰 끼고 해야겠다. 왜냐면 이 소리가 주는 불안감이 꽤 크거든요? BGM도 굉장히 잘 만들었고 그 이야기 모으는 재미도 있고 뭔가 이 스토리를 알고 있는 저 예솔이라는 아이의 다음 말도 기대가 되고 결말이 참 기대가 되는데 이 게임 하다가는 정신 쇠약 걸리겠어요. 너무 무섭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국내 인디게임 발전을 위한 게임 발전소 게임하는 댕댕이 백구였습니다. 안녕!